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가 그 관계가 나쁜 뭐 인연으로 바뀐다든가 해서 이제 헤어져야 될 때, 현명하게 또 오해 없이 서로 미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그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죠? 새로운 대통령을 지금 뽑아야 되는데요. 어떤 대통령을 뽑는 게 좋을까? 그것도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은 어느 부분이든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애인하고 사귀다가 정리할 때도 필요하고, 뭐 동업을 하다 정리할 때도 필요하고,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가장 어려울 때가 애인 사귀다 헤어질 때입니다. 깊게 정주고 깊게 사귀다가 어느 날 이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 마무리할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게 마무리할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될까?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합니다. 근데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제가 오늘 비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1년, 2년, 3년 이렇게 인연을 맺다가 서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할 때 모질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좋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연인 관계에서는 좋게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끝나려 해도 상대가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또 상대가 받아준다 해도 굉장히 이렇게 오해의 감정이나 깊은 나쁜 감정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즉 실망하는 감정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유감없이 끝나기라는 건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최대한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바르게 끝내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물으신 거죠. 그죠? 근데 최대한 마음 상하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 근데 이제 질문 내용이 좀 추상적이라서 지금 답변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솔직히. 그게 애인 관계다, 뭐 동업 관계다 이러면 제가 설명하기도 편한데, 지금 속으로만 알고 계시고 추상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령 어떤 분하고 연애를 하다가 사귀다가 헤어질 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가령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상대한테 충분하게 입장을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상대가 마음 아플까 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가 지금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 입장이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유지를 계속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 입장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당신한테 내가 이런 감정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당신한테도 득되지 않고 나한테도 득되지 않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더 아픔을 겪게 된다. 그러니 내가 정말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이쯤에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더 좋겠다. 내가 성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꾸 빙빙빙 돌리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아주 진실하게 내 입장을 말해주고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수 없음을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기분이 나쁘고 조금 속은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3개월만 딱 지나면 그 감정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본인을 원망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상처 안 준다는 이유로 빙빙빙 돌리고 자꾸 이렇게 말을 끌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러면 나중에 배신감이 오게 되면서 더 큰 아픔이 옵니다. 그리고 더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정리할 때는 내가 진실하게 내 마음과 상대 마음을 살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되며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가 너무 나한테 집착을 해서 안 받아들인다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지금 정리하든 한 달 있다 정리하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불쾌함이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밝히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게 상처를 최대한 줄이는 길이다. 자, 부부지간에도요. 이혼을 할 때 내가 바람을 피고 봐봐요.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부인한테 맨날 거짓말하고 이렇게 빙빙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내 밑바닥에 나쁜 모습을 다 들킨 다음에 정리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내가 딴 여자한테 마음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최소한 부인한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당신한테 마음이 떠났고 우리는 계속 지탱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당신한테 죽을 죄를 졌지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당신을 위하는 길이고 나를 위하는 길인 것 같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합의해서 잘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도 그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역시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애인이 생겨가지고 나는 이 남편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때는 역시 내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거짓말 치면서 나중에 밑바닥을 다 보여준 다음에 마무리하게 되면 그때는 막 소송을 하거나 아주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떠나고 마무리해야 된다 확신이 들거들랑 진실해져라. 그리고 솔직해져라. 그래서 상대한테 충분히 나를 잡아서 말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또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이다. 참고로 어떤 만남이든 만날 때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이별할 때 기분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분 좋게 헤어지려고 애쓰지 마요. 약간의 상처, 약간의 아픔, 약간의 괴로움은 따르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마저 없기를 바라는 건 내 욕심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되냐고요? 그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되냐고 이 자리에서 말하면 저는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선거는 우리 국민들 각자 개인 주관적 판단이고 개인의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뽑아라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선거는 부부지간에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간섭할 일이 아니고 또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일이 아니다. 단 누가 대통령이 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누가 또 된다 해도 그것도 선거법에 좀 불법일 것 같아요. 아니 선거법의 불법이라기보다는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힌트만. 아 그러니까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권 후보자들이 그럼 들으라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권 후보자들은 지금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념과
어떤 그 목적과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지금 대선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다 70%는 욕심이 모가지까지 차이고 30%만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는 진짜 바른 이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70%는 자기 욕심에 가득 차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대선 주자들이 다 도찐개찐으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말 앞으로 나오는 대통령은 바르게 깨우쳐야 됩니다. 앞으로는 아주 투명하고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또 사리사욕으로 정치를 한다든가 밀실 정치를 한다든가 소위 말하면 그 이 근친 정치를 한다든가 학연 정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뭐냐면 그 동조 정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과거 대통령 꼴이 또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탄핵을 당하든 탄핵을 설령 당하지 않더라도 아주 가슴 아프게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대통령은 정말 광명정대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현재 자기들을 무리를 지어서 도와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권력 나눠먹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딱 대권을 잡게 되면 가장 가까운 그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자르란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권력 남용할 사람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그 뭐 대연정 하는데 통합정치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상생정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당 야당식으로 분리정치를 하게 되면 맨 정쟁하다 끝나고 논쟁하다 끝나고 국민 분열 일으키다 끝나요. 지금 과거 정치인들이 통합정치를 한 게 아니라 지들 당리 당략대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요모냥 요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통합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야권도 여당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좋은 뜻이라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여당도 야당을 품어 안아서 그 직책을 주어서 함께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정치를 해야만이 분열이 안 되고 이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내가 이단 자 보세요. 내가 야당에서 대권이 나왔으니까 이제 예당 야당으로 다 물갈이한다는 식으로 요직을 주면서 정치를 해나가고 또 뭐냐면 또 야당 중에서 뭐 이 니당 내당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 당에서 나오면 이 사람 당에서 다 인물들을 선정하고 또 여당이 나오면 또 여당에서 인물들을 다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편향적 정치를 하면 우리 정치는 앞으로도 또 뒷걸음을 치게 되며 또 참 국난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편향적 정치, 당리당략 정치, 밀실 정치 이런 정치는 이번으로 끝내야 된다. 다음 대통령만이는 정말 광명정대하고 서로 상생하는 통합정치를 해야 된다. 여야가 따로 없이 중역들을 맡겨서 장차관을 맡겨서 통합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바르게 이끌어가지지 니당 내당 따지면서 적대감을 이루는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우리 정치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정치인들 똑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권 후보자들 욕심으로 대권 잡으려고 하는데 현재 당신들이 바르게 이념을 못 갖게 되면 우리 국민은 더 어려워지고 우리 국민을 더 도탄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바르게 깨우쳐서 바른 정치, 통합 정치를 해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국민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바르게 좀 제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권 힌트는 여기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이 원하면 해드리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원합니까? 네. 대권 힌트는 앞으로는 권불 10년으로 야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야권 이름을 대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대지 않는데 유력 후보 중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